여러분, 바나나의 사랑에서 김단 역을 맡은 천사 김단 역을 맡았습니다. 김명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는요, 천사와 발레리나의 사랑 이야기인 드라마입니다. 천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타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발레리나다 보니까 발레리나의 뭔가 우아함과 뭐 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된 드라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중순 넘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준비 기간은 더 길었어요.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김단과 김명수의 싱크로율은 사실 지금은 거의, 왜냐면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명수라는 사람이 김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었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다고 봐도, 뭐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김단으로 살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김단으로 살고 있고 반년 내내 김단으로 살고 있어서 제 김명수라는 아이는 조금 쉬고 있는 것 같고,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김단 인터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뭐 거의 100%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이는 우선 솔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고 강단이 있으면서 유쾌한 친구예요. 뭐 후반부에 넘어가면서부터 뭐 단이의 좀 더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사실 김단이라는 캐릭터가 그게 초반, 중반, 후반 각각 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나나의 사랑을 보심으로써 김단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천상계에서 인간계를 바라볼 천상계에서 인간계를 바라볼 때 시점이라, 단위에 만약에 빙의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각자 제각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뭐 물론 사람 이외의 동물들도 각자 자기의 삶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각자의 삶의 목표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다 되지 않을까요? 김명수는 제가 말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김명수는 사실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조용하고 그리고 조심성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김단으로 한 반년 살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김명수가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사람이었니?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김명수는 확실한 건 원래 반년 전에 김명수는 조용하고 뭐 낯을 좀 많이 가리고 근데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끌리는 쪽. 이걸 우열을 굉장히 가리기가 힘든, 그런데 흑단과 백단 그 두 가지 모습이 단위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제 좀 더 그게 후반으로 가다 보면 흑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주시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촬영 중이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단 뭐 그런 좀 특화가 된 그런 단의 모습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그냥 단이는 되게 멍멍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되게 귀엽고 뭔가 되게 뭐지? 드라마를 봐주시는 팬분들이 되게 용어가 그냥 되게 아이 같다고 좋아하세요. 약간 연서 약간 키림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서 그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위에 좀 더 멋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흑단이 좀 더 제 스타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네요. 저희 단 하나의 사랑, 여러분들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